뇌종양 투병 중인 백가에게 모두의 응원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 소식을 접한 15년 지기 친구 B가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정지훈 씨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요. B와 백가는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 과거 사진작가로 변신한 백가가 B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아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백가의 카메라에 담긴 B의 발가락, 음악 작업 중 행복해하는 표정, 그리고 상반신 누드 등의 모습에서 진정 허물없는 사이임이 느껴진다. 백가씨 꼭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각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도 발이 묶였고 철도도 잇따라 연착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설로 인해 대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금주. 자동차들 떼지어 화보 찍고 있을 때 지하에선 우리의 별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니, 갑작스런 폭설에 스타들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것. 지하철에서 포착된 첫 번째 별은 연정훈, 재중원을 위해 투혼을 발휘했고, 다음은 한지혜, 화보 촬영을 위해 삼성동부터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월드스타 B도 이날만은 뚜벅이, 완전 무장한 B 보신 분 제보 부탁합니다. 보핍보핍으로 무한 사랑받고 있는 상큼이들도 이날만은 지하로 이동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남자. 변장했다고 그 외모가 어디 갈까. 김현중까지. 언니들은 금주, 주변을 잘 둘러봐야겠다. 41년 만에 최대 폭설 속에 탄생한 스타도 있었으니, 청담동 대로 위를 질주하는 스키어가 등장한 것. 그의 등장에 네티즌들은 청담동 스키 용자라는 애칭까지 붙여주었다고. 비슷한 시각, 이번엔 도심 한복판에 스노보더까지 출연했다. 그야말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순간만은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드레이서일 때. 그러나 폭설이 낳은 최고의 스타는 바로 이 남자. 두 시간 동안 눈사람으로 변해가면서도 우직하게 보도해준 박대기 기자에게 모두 뜨거운 박수를. 장동건, 신민아, 비. 최고의 스타들이 부르는 2010년 희망송, 한 이동통신사 CF 촬영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2010년 희망송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장동건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좀 중간에 나가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어차피 즐거운 기분으로 부른다라는 생각 정도. 생각이 4차원이야 개성이 남다른 거지. 다르다고 장동건 씨라면 허밍으로 부른다고 해도 희망송에 같이 충분하겠죠? 그나저나 오늘 고소영 씨에게 도전장을 내민 당돌한 아가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동건 씨의 파트너 바로 순이입니다. 순이야. 순이야. 장동건 씨와 순이 오늘 촬영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타들이 촬영하는 CF는요, 약점도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순이야. 드디어 장동건 씨와 함께 촬영을 시작한 순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꽃미남의 얼굴이 마냥 놀랍기만 한가 보네요. 이쪽으로 보면 안 되는데. 옆으로 가야 돼. 머리 한번 빗자. 뽀뽀까지 받았는데 순이가 이번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겠죠? 뽀뽀 잘 보면 다시는 다 좋은 거 같아. 처음에 들어가지고 머리 세팅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다시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역시 순이도 프로였습니다. 사실을 접고 일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불러주실 거예요? 희망 메시지 전하는 일 참 힘드네요. 장동건 씨와 스태프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장동건 씨 같은 믿음직스러운 배우가 있어서 내년 대한민국 영화계는 희망이 넘치는데요. 여러분들도 장동건 씨 메시지 듣고 자신감 충만하셨길 바랍니다. 이번엔 남성분들 집중할 시간이에요. 고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와이드 카메라에 잡힌 그녀, 바로 신민아 씨인데요. 희망송의 두 번째 주자, 어떤 응원 메시지를 전해줄지 궁금합니다. 그 달콤한 목소리 한번 빠져볼까요? 마이크 앞이 아직은 어색한 모습입니다. 수줍어하는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 모습 그대로 방송에도 CF인 줄 알겠는데요. 2010년 어떻게? 나
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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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신민아 씨 이번엔 마이크보다 친숙한 카메라 앞에 설 차례입니다. 곧 공개될 그녀의 표정 연기 녹화 버튼 추천합니다. 대사 없이도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표현할 수 있네요. 지금 넋놓고 있느라 녹화 못한 분들 많으시죠? 절망하지 마세요. 와이드연애 뉴스는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전 신민아 씨는 중국에서 열린 한 명품 패션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세계 언론과 패션 피플들의 주목이 이목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위를 조금 한번 낮춰볼게요. 신민아 씨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놀라실까봐요. 살짝 수위를 낮춰봤습니다. 어떤 분장을 해도 마냥 귀엽기만 하죠. 평소 4차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낙담하고 계신 분들, 신민아 씨가 그러는데요. 그건 개성이 넘치는 거라고 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당당한 마인드 가지세요. 2010년 희망송 마지막 주자는 바로 월드스타 비스입니다. 꼭 안 들어봤죠. 눈이 작아 고민이야. 눈이 작아 매력이야. 네, 갈게요. 눈이 작아 고민이야. 작은 눈이 매력적인 비스. 역시 부드러운 목소리 그대로네요. 눈이 작아 고민이야. 눈이 작아 매력이야. 가수답게 일사천리로 녹음을 마치고 야외로 이동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파트너가 있다고요. 이름이 뭐야? 요셉이는 오늘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떨리는 요셉이의 마음을 월드스타 B씨가 달래줍니다. 오늘 촬영 기대해도 좋겠네요. 눈 조금만 참을 수 있지. 눈물 나올 때 눈 깜빡이고. 쌍꺼풀 있어? 요셉아? 없어. 어? 없어? 없는데? 야, 없는데 왜 그래? 그래. 따라. 잠깐만 빨리. 요셉이가 이번엔 떨지 않고 잘해야 할 텐데요. 그럼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눈물 나. 눈물 나. 액션. 쌍꺼풀 없는 매력적인 눈이 닮은 두 사람 친동지처럼 다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촬영 무사히 마친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손 잡아야죠. 아, 그래? 야, 그걸 가져와야지. 사인 해달라고 그래야지. 고마워. 그러니까. 누나가 주워온 거래. 주워왔어? 주워왔다고? 추억으로 남길 사진 B씨가 요셉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요셉이 안녕. 안녕. 네? 아, 그래요? 요셉이가 난 것 같은데. 들이 전할 놀라울 긍정의 힘 여러분 모두 전해 받으셨나요? 우울하고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오늘 함께 부른 희망송 기억하시고요. 활기차고 당당하고 또 항상 행복 가득한 2010년 보내시기 바랍니다.